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아, 그리고 팟캐스트로 여전히 듣고 계시는 우리 경제의 신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아이고 이거 뭐 너무 고생이 많으신 우리 투자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긴급 토론회로 여러분 만나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토론회 없는 게 좋습니다. 평상시대로 그냥 잘 올라가고 있으면 그냥 저희 정규 방송으로 충분할 텐데, 아, 심각한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2021년 연초부터요.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2020년 3월 어간 이후로 처음으로 긴급 토론회를 저희가 만들게 됐습니다. 예고해 드렸습니다. 이제 KTB 투자증권이 아니죠. 저희 3프로TV 이코노미스트를 맡고 계시는 우리 김한진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 뭐 저희 같이 일하자마자 이렇게 제가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보면요, 두 분의 어떤 시황관이 비슷한 결일 수도 있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분을 모신 이유는 아마 업계에서 가장 그 경험도 많으시고 또 윤지호 센터장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 이후에 굉장히 장세의 흐름을 지금 잘 타고 계신단 말이죠. 가급적 현금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물론 이제 김한진 박사님께서도 그런 입장이셨는데, 지금부터 보는 시황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한 1년 전에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1위원에서 우리 윤 센터장께서 사회를 보시고 맞습니다. 우리 세 명이서 토론을 했는데 그것도 한 1년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네. 오늘 한번 격의 없이 어떤 여러분께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뷰를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윤 전문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증시에 정말 한파가 왔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을 못했던 거죠. 연준이. 네. 작년에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봤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오판했다는 거가 나오면서 어떤 긴축 기조 전환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과거 2013년부터 18년까지 처음에 테이퍼링하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 한 1년 뒤쯤 올리고 한 1년 9개월인가 있다가 결국 QT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갑자기 작년 한 9월에만 해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일시에 올해 상반기 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저희 긴축 발작의 징후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 원인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네. 사실 저희가 뭐 시장을 잘 봤다고 하시는데 저도 예상 못한 부분이고요. 네. 이렇게까지 연준이 빠르게 어떤 정책 전환을 할지는 저도 몰랐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프라이싱을 하고 합의가 될 때까지는 시장의 어떤 불확실한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성격 규정에 변화가 있었다. 뭐 일시적이라는 용어가 갑자기 사라지고 구조적이라는 어떤 분위기로 바뀌었고, 연준이 그런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파이터로 나서는 그런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나스닥을 비롯한 전 세계 위험 자산의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심해졌다. 김 박사님은 주식 그 자체의 무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네. 지속적으로 너무 맞습니다. 무거워져 있다. 네네네. 고평가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는 시점이 2020년이었다면 지금은 다수의 종목이 고평가권에 들어있다. 네. 특히 대형주 중심으로 미국이나 한국 증시 전부. 그래서 이게 뭐 거품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좀 과열이기 때문에 조금 과열을 시키면 되는 건지 저는 후자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주가가 많이 안 올라 와 있었으면 뭐 연준이 긴축을 하든 뭐 뭘 하든
콧방귀 끼고 주가는 올라갔을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뭐 PBR이 많이 올라 있잖아요. 예. PR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3.7배에서 지금 6.7배, 6.5배 정도까지 거의 한 70% 2년 만에 예. 리레이팅이 돼 있으니까 조금만 이익이 약하거나 조금만 경기에 대한 컨선이 있거나 네. 뭐 조금만 통화 정책이 긴축을 조금의 빌미라도 있으면 네 그러면 쉽게 흔들리는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조를 안고 있죠. 그래서 2020년이 코로나의 충격이 왔던 해였다면 네. 작년은 이제 코로나와의 전쟁을 했던 해고 올해는 이제 코로나 자체는 전환기인데 네. hopefully 아마 희망컨대 전환기인데 문제는 네. 지난 2년간 많은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 정책에 대한 코스트가 비용이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금리 인상, 금리 상승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경제 행위에는 비용이 따르잖아요. 네. 코로나19 전쟁 비용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 전쟁을 이 비용을 잘 수습하면 충분히 뭐 그런 유동성이 조금 줄어도 네. 혹은 금리가 좀 올라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2022년 한 해는 그거를 수습하는 그거를 조금 조정하는 상당히 시간을 써야 될 것이다. 네, 튜닝하는 네, 2022년 한 해는 전체적으로 그런 장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정돈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연준이 갑자기 다시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 잘못한 것 같아요. 다시 이 긴축이 아니라 완화해요. 이런 일은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죠. 그러면 시장 자체가 내려서 연준이 이제 부담 없어 할 정도로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모멘텀이 있을 게 뭐가 있는지. 우리가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저도 뭐 네. 미래를 저희가 예언할 수도 없고 네. 김한진 박사님과 연결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인플레의 성격이 어떠냐가 매우 중요했는데요. 네. 결국 이게 규정이 되려면 인플레가 나쁜 건 아니죠. 인플레가 올라가는 것보다 더 소득이 들면 성장을 수반한다면 그렇죠. 네. 그러면 뭐 금리도 올라가면서 성장하고 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결국 네. 기업들도 올라간 것만큼 더 비싸게 팔면 그 선수한테는 굉장히 좋은 인플레겠죠. 그리고 만약 연준이 작년에 그런 구조 일시적이라고 안 하고 어떤 인플레이션을 좀 컨트롤러하게 가져갔다면 좀 이러한 발작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급해졌을까 생각하면 이 인플레이션의 성격이 비용적인 요소가 매우 강했고요. 네. 사실은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이걸 잡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 이거는 공급망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게 이 인플레이 성격이 좀 비용적 요소가 강하다 보니 예. 비용이 올라오니까 뭐 수익이라는 건 뭡니까?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인데 아무래도 기업의 이익도 뭔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낮아지겠죠. 그렇다. 그게 모여지면 경기 아닐까요? 그래서 그렇죠. 많은 분들은 이렇게 가다 보면 아까 저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 연말께 가면 뭐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거니까 그때 가면 멈출 거야. 금리 네. 못 올라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그걸 얘기할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이 상황이 지금 잘 개선이 안 되고 이 비용이 통제가 잘 안 된다면 예. 악순환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항상 대다수가 생각하는 그림은 뭐 이렇게 되다 보면 그럼 주식도 빠졌고 결국 인플레이션 잡힐 거고 뭐 하면은 연말쯤 가면은 뭐 유동성이 다시 보강되지 않을까? 그럼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의 지존의 성장주들이 뭐 그렇게 부러졌다면 사야겠죠. 지금 상황이. 근데 만약 반대로 이게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인플레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상황이 만약 계속된다면 그랬을 때 두려움은 분명히 여러 군데 발작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이 더 흔들리는 겁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유동성 문제이면서 동시에 기업이익에 관한 펀더멘탈한 이슈이기 때문에 경기에 관련된 문제. 그렇죠. 경기에 관련된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적어왔는데 오늘 아침에 GE가 실적이 났었지입니다. 예. GE가 보면은 요즘 보면 뭐 실적도 좀 안 나왔지만 이유를 이제 다 말해주지 않습니까? 보면은 원자재가 경상승, 운송비 때문에 깨졌다고 하는 거예요. 네. 더욱 재밌었던 건 마이크로소프트였어요. 다 좋았는데 실적 컨셉 다 상회했는데 우리가 그걸 미래 가치를 땡겨왔던 게 바로 클라우드였었거든요. 네. 그럼
클라우드 쪽이 한 컨센서스 정도 나오니까 아, 미래 성장까지가 약한 거 아니야? 그렇죠. 하면서 또 두드려 맞았단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4분기는 어차피 우리나라는 계절적 요인이 있고 아마도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이제부터는 기대치가 내려가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런 소위 우리의 눈높이가 좀 낮아져야 된다. 그렇죠. 그 말씀 계속 하시죠. 여전히 눈높이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아, 밸류에이션이 싸다 하고 있지만 눈높이가 낮춰졌을 때의 밸류에이션도 분명히 우리가 검토해야 될 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니까 있습니다. 하락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밸류에이션, 주식 그 자체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다라는 그 논리하고 두 번째는 환경이 바뀌었다. 그리고 맞습니다. 환경에 대응하는 연준의 입장. 지금까지 사실 연준 발 호황이었을 수 있었으니까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그 유동성의 과잉이 밸류에이션의 고평가를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고평가 혹은 뭐 상대적인 일시적이나마 부분적이나마 이제 버블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단기간에 20% 빠져버리니까. 그죠? 그러면 이걸 브렉다운 해보자 이거죠. 자, 연준발 그 자산 가격의 상승이라는 건 이제 원상 회복을 해야 될 텐데 그 원상 회복에 3종 세트가 있습니다. 테이퍼링, 금리 인상, QT. 우리 박사님이 보시기에 이 3종 세트가 다 예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고 내지는 이제 곧 시행이죠. 어디까지 지금 현재 나스닥을 비롯한 위험자산 시장 주가가 반영하고 있다고 보세요? 아, 지금 이제 브렉다운 하면 예. 떨어진 네네네. 것을 예. 그렇게 정확하게 뭐 매저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아마도 좀 복합적인 것 같은데 예. 정책 요인 그러니까 조금 다급해진 연준, 뭐 긴축에 지각한 연준, 네. 뭐 그로 인한 통화 정책의 좀 혼돈, 네. 뭐 이런 부분이 적지 않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윤지호 센터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인플레이션의 성격, 네. 인플레이션이 조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네.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인플레도 있고. 공급망 차질이라든지 시간이 지나면 하반기에 더 올라갈 인플레도 있고 네. 뭐 서비스업 물가라든지 혹은 임금이라든지 구조적인 미국의 노동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현상은 또 엔플레이션 뭐 그 환경 엔플레이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구조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데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 혹은 뭐 좀 다급해진 연준 이 조금 긴축의 방아쇠를 늦게 당기는 바람에 시장의 불안감을 더 가중시킨 부분이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그 예고되어 있는 그 테이퍼링 정도 근데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일부 반영이 돼 있죠. 당연히. 일부 그러니까 네, 완벽하게는. 네. 근데 왜 제가 그 질문을 네. 드리냐면은 네. 사실 12월 언젠가요? 뭐 금리를 빨리 올릴 것이다라는 얘기 그 정도까지만 해도 장이 버텼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QT 얘기가 나오면서 그냥 맞습니다.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다른 케이스다. 이런 상황 인식을 만약에 우리가 QT, 퀀터티브 타이트닝, 양적 긴축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저는 뼈저리게 지금 후회하는 게 사실 제가 그런 코멘트도 했거든요. 네. QT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이 되면 그때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 맞습니다. 말씀을 드렸으나 더 강한 어조로 누군가 얘기했다라면 그런 자괴감이 좀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윤 전문의께도 제가 동일한 질문을 드리는데 이 3종 세트 중에 어느 정도까지 이 장이 연준발 상승이었으니까 이제 되돌림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돼 있을까요? 이 정도 하락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셨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연준의 의사록을 보고서 놀랬던 거는 뭐였냐면 연준의 의사록, 10월 의사록에 뭐가 나왔냐면 네. 생각보다 QT에 대해서 매우 논의가 활발했다는 점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거의 포인트는 금리 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뭐 컨센서스는 2024년 되면 2.36% 정도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사이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냥 뭐 우리가 관행적으로 직전 금리 고점이 2.5였으니까 그건 못 넘어갈 거야. 뭐 장기적인 우리가 저 인플레이션 단계였으니까. 근데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또 왜 그러냐면 이걸 안 되게 하려면 연준이 뭘 할 수 있을까요? 금리만 네. 갖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가져온 그림 중에 네. 4번 그림을 잠깐 띄워주시면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많이 갖고 다녔던 그림에 제가 반성하는 그림이었어요. 네. 이게 뭐였냐면 4번 그림이 이제 과거의 연준의 어떤 소위 정책 2013년 이후의 변화를 좀 보는 건데 네,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그냥 말씀을 좀 주세요. 그냥 네. 간단하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그림을 보면은 4번 그림 보면은 결국은 13년에 테이퍼 텐드립 나오고 네. 테이퍼링 시작하고 또 금리 올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이번에 테이퍼링 얘기 나오면 발작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질 않았죠. 안 나왔죠. 안 나왔죠. 네. 그리고 나서 예상이 됐던 거죠. 경험이 한번 있었으니까. 네. 근데 우리가 여기 경험이 미스 나온 게 뭐냐면 결국 아 이게 순서대로 갈 거야. 금리 인상은 뭐 내년 정도에 할 수 있고 네. 내년 정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한 1년 9개월 정도 뒤면 QT 정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근데 이게 한꺼번에 된 거죠. 굉장히 근데 이 상황이 뭘까? 근데 또 중요한 건 QT가 되면 또 뭐가 두려운 거냐면 저 끝에 보시다시피 아래 그림을 보시면 예. 그게 돈의 흐름이에요. 결국 QT라는 순간부터는 선진국이고 이머징이고 돈이 다 빠져나갔거든요. 진짜 유동성 축소인 거죠. 연준의 금고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시면 지금이야 우리가 연준에서 MBS도 사고 다 하지만 금융위기 전까지는 국채만 샀었지 않습니까? 지금 연준이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좀 국채 외의 자산들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QT인데 QT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가. 전혀 그게 아마 이번 연준에서도 아마 의사록이 나오는 게 2월 한 중순인 걸로 그러겠죠. 하는데 네. 그때쯤에 아마 가서야 뭐가 논의됐는지가 나올 것 같고요. 내일 예를면 제롬 파월의 입을 통해서 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 이게 굉장히 간단치 않은 문제더라고요. 제가 이거 저 뒤져 보니까 그래서 다음 5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네. 제가 갖고 있는 최근에 세미나 다닐 때 그 컨콜할 때 시나리오인데 네. 그러니까 제 투자 규모를 점진적 축소할 가능성이 제일 높죠. 이거는 뭐 그렇게 시장에 충격을 줄 것 같진 않아요. 점진적으로 축소해 가니까. 근데 재투자라는 게 만기 돌아오는 채권에 대한 재투자를 축소한다. 그쵸. 그럼 굉장히 점진적으로 QT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라면 뭐 저번에 했던 겁니다. 이게 저 2018년에 보시면 예. 했던 정책이 그때도 사실 영향이 적지 않았어요. 그렇죠. 결국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우리 지나고 나서 보니 굉장히 18년, 19년에 좀 우리 리세션 사이클로 가는 네. 총매제가 됐던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온건한 시나리오 1. 근데 지금 논의되는 게 뭐냐면 재투자 중단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누구냐면은 그게 누구죠? 옛날에는 더비시에 쓰던 블라드, 그러니까 이번에 투표권이 있는데, 네. 이제는 완전히 매파의 전사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근데 투표권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강하게 나가냐? 저는 오히려 그게 되게 의아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온 연준에 들어온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 추천했던 연준의 가버너들도 굉장히 호기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 논의까지 된다도 놀라운데, 연준 자산 매각 얘기도 일부에서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 MBS 같은 거 그냥 팔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걸 잘 보시면 연준의 대체 대표가 사실 2020년 3월 말에 들어온 4.2조 달러였는데 지금 거의 9조 달러가 되거든요. 그럼 이걸로 어떻게 줄여갈까요? 그냥 금리만 올려서 할 수가 없대니까요. 이거를 결국은 좀 채권을 팔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래야 금리에 대한 부담도 좀 줄이고 이게 금리는 더더욱 올리고 이걸 팔 수도 있는 거죠. 이 조합을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확률은 적어놨지만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시장에서 저희 사회자님께서 저한테 이게 어느 정도 프라이싱 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프라이싱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 컨선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의사록에서 계속 확인을 해갈 생각이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지금 공교롭게도 올해가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거든요. 그렇죠. 중간 선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재밌는 그림인데 요새 회자가 되는 아주 재밌는 그림이 있었어요. 이 페이지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면 제가 오늘 말로 하자 그랬는데 억지로 그림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이 페이지 그림 보시면 인플레가 얼마나 지금 미국에서 문제가 될 거냐면 임금을 올려줘도요 실질 임금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CPI가 저렇게 올라오니까 마이너스죠. 그러면 얼마나 여론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3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바이든의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저 거의 트럼프 때 지지율에 육박하더군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분들 이 말씀을 왜 먼저 드리냐면 아까 QT 질문한 거에서 이렇게 확장된 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전부 다 페드풋을 얘기해요, 지금.
빨리 뭔가 해줄 거야. 주가가 흔들리면 해줄 거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파월이나 또 민주당 계열의 가버너가 들어왔는데 상당기간 민주당 눈치 좀 보지 않을까요? 지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인플레를 제어해야 되고요. 사실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저는 그 이유를 좋게 봅니다. 인플레를 잡으면 네. 아까 코스트를 잡는 요인까지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 진통은 있겠지만 기업이익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가 시점이 아직 안 나와서 저희 전혀 아직 QT는 반영돼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시고 또 한 가지 이제 나오면 안 되는 얘기가 스태그플레이션 맞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사실은 경기를 보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경기가 오늘도 이제 뭐 IMF입니까? 맞습니다. 낮췄잖아요. 네, 네. 물가는 올리고 물가는 올리고 이제 맞습니다. 낮췄는데 그거를 신속하게 예전처럼 뭐 이 연준에서 시장 친화적으로 뭔가 해준다라면 버틸 수 있는데 네. 인플레이션 높고 긴축은 하는데 경기는 서서히 꺼진다. 이건 뭐 주식시장의 최악의 국면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조금 해석을 그쵸? 과하게 저는 달리 네 조금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 네. 아니 그러니까 뭐 맞는 말씀인데 네. 좀 착시가 껴 있는 네. 거죠 사실 네. 아시다시피 네. 어쨌든 2020년 대비 2021년 성장률은 너무 높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5.5%인가요 네.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그러니까 당연히 기저효과가 배제된 올해 성장률, 작년 대비 올해의 성장률은 뭐 3%대 중반만 해도 지금 뭐 3.78 정도가 컨센서스 않습니까? 그 정도 되면 미국 경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IMF도 눈높이가 센터장님 말씀대로 너무 높았던 거고요. 맞습니다. 월드뱅크도 다 높았어요. 그게 차분해지고 정상적으로 되는 건데 올해 3.7% 8%의 미국 경제 성장률은 대단히 높은 성장률입니다. 왜냐하면 QT를 했던 2018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 1.5%에서 분기마다 또박또박 25bp씩 올렸고 네. 동시에 100억 달러씩 자산 매입을 그 중단했지 않습니까? 네. 100억 달러, 200억 달러 그리고 2018년 4분기에는 500억 달러를 재미입을 안 했거든요. 그렇게 QT와 분기별 금리 인상이 병행되던 시절에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뭐 그래야 뭐 2% 2.8% 2% 내외 그랬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도 한 2.7 그렇겠죠. 뭐 6 정도 네. 됐고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파월 의장이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임금 상승률이 좀 높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통화정 긴축의 추가 긴축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일 수 있다라는 멘트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올해 경기는 나쁘지 않다. 굉장히 좋은 편이다. 그리고 이 경기는 내년까지도 나쁘지 않다. 내년에 물론 성장률 떨어지죠. 올해 3.7 미국 내년도에 한 2.4 떨어지는데 내년도 2.4도 네. 평균적으로는 높은 수준이거든요. 2018년, 19년에 QT 할 때의 성장률입니다. 실업률 올해 완전 고용 들어가지 않습니까? 임금 상승률 하반기에 4 내지 5% 예상되고 있고요. 왜 경기가 안 좋냐고요. 경기 좋고 너무 좋아서 탈이다. 다만 이제 착시 현상이 좀 끼어 있다라는 거고요. 2018년 말씀을 드린 김에 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2018년 증시를 좀 닮아갈 것 같아요. 2018년 증시가 중간에 한번 조정을 보였습니다. 네. 조정을 보이고 S&P가 2,939 이게 2018년 10월 수치인데 그해 이제 10월에 2,800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4-5% 떨어진 거죠. 그리고 다시 연말까지 2,300까지 떨어졌어요. 크리스마스 때까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고점 대비 20%가 하락했고 20% 하락하니까 파이낸셜 컨디션, 미국의 주식시장이 전체적인 금융 컨디션에 미치는 영향이 좀 시리어스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거기서 금리 인상을 소위 페드 풋을 발동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요구에 부응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단했지 않습니까? 금리를. 그러니까
어쨌든 2018년에도 금리를 계속 올리는 과정에 지금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유가도 그 당시에 33불에서 82불까지인가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물가를 굉장히 압박했습니다. 지금은 그 당시에 물가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물가 상승률이 네. 내년 상반기까지 저는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결국 인플레이션은 레벨이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분기별 올해 연말 정도에는 자네드 옐런 재무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2%까지는 아니지만 네. 저는 한 2.5%나 뭐 2%대 중후반 정도까지는 떨어질 거다. 네. 작년 12월이 7%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평균적으로 한 3%대 중반의 물가 상승률이 예상되고 분기별로는 계속 떨어지면서 내년까지 물가가 계속 또 안정되는 그런 구조다라는 거고요. 그런 구조에서 초점이 되는 것은 연준이 어떤 편안하게 이제는 뭐 페드풋을 발동하든 금리 인상을 어쨌든 중단하든 모든 통화긴축의 행위를 중단할 정도로 조금 편안해지는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그런 시점이 올해는 아니다라는 거죠. 올해를 지나서 내년 중반 정도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인플레이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율에 의해서 10년물 금리, 장기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게 확인이 되는 시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조금 떨어지면서 장기물 금리 커브가 플래트닝해지는 그런 시점에서 주식시장은 상당히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고 그 시점이 지금 인플레이션율의 예상 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한 3, 4월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올해 3, 4월. 네네. 예. 그래서 올해 그 통화긴축은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나고 혹시 그 사이에 제 예측과는 달리 주가가 더 떨어지면 고점 대비 20% 이상이 떨어지면 그러면 연준은 아마 통화긴축을 중단할 겁니다. 주시장을 볼 거라는 얘기죠? 당연히 볼 거죠. 모든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미국 경제 주식시장의 지위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소비라든지 투자 모든 양면에서 지위가 크기 때문에 센터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부근 9조 달러의 부근 완벽하게 못 줄이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저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3, 4월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에 대한 압력은 일단 멈춰질 것이다라는 박사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아침에 우리 김영익 박사님을 모셨는데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네. 걱정이에요. 네. 제가 뭐 미처 못 봤는데. 근데 그게 걱정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 편하게 오늘 하자고했으니까 네. 저희들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저는 항상 의심을 하거든요. 네. 시장의 컨선대로는 잘 안 간다. 그리고 시장은 마크 트웨인 얘기를 좋아하는데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라인만 좀 비슷할 뿐이다. 아까 우리가 제가 아까 우리의 실수라고 하면서 보여드렸던 것도 13년 이후에 연준의 정책 변화와 지금 사이클이 달랐잖아요. 하지만 비슷한 점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올해 보면은 거의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래 이제 3월쯤 가면은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될 거고 그러면 뭐 연준도 주가가 빠져 있는데 가만히 있겠어? 그 얘기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뒤로 가면은 이렇게 인플레는 자연스럽게 낮아질 거니까 저희들도 데이터 보면 이렇게 네. 낮아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저희 멤버들이랑 저희 전략팀원들이랑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작년에도요 5월에 유가 기저효과 사라지고 나면 물가 안정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공급망 이슈 안 풀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계속 이런 것도 생각하는 거죠. 뭐 우크라이나가 터져도 이제 또 그거 보면 아 곡물 가격이 올라가서 영향을 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까지 통제가 안 됐었는데 이후에는 통제된다는 근거는 뭐냐는 거죠.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거는 기업 단에서 제일 먼저 알 수 있을 텐데 기업 단을 지금 가끔 저희 섹터 담당자를 얘기를 하다 보면 잘 못 낮춰요 의견들을. 왜냐 주가 너무 빠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실적은 자꾸 미스들이 날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면서. 왜냐? 비용이 많이 올라가니까요. 비슷했던 사례가 뭐가 있었냐면 저번에 우리가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주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번에 JP모건 실적 발표할 때 이런 말을 했죠. 미스도 아니에요.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1, 2년간은
실적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인건비? 인건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글쎄요. 그것만이나 아까도 제가 그 3M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을 보다 보면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아마 그런 얘기 반복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일회성 비용들도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이것들이 과연 우리의 전망치에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기업을 볼 때 매크로를 보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주가를 결정짓는 건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을 보기 위해서 전 매크로를 보거든요. 그럼 가장 연동되는 데이터는 결국 수출이라는 게 있고요. 수입이라는 게 있고 무역 수지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뭐 기사에서 맨날 수출이 엄청 좋다고 나오는데 뭐 절대적인 건 좋은데 뭐 수입은 그보다 더 빨리 되는 것 같아요. 무역 수지 적지 않았죠? 무역 수지가 실적으로 10년 만에 적자 난 거예요. 코로나 때 빼고 나면. 맞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거든요. 월간 무역 수지 적자 나는데. 그럼요. 네. 10년 만에 나온 거예요. 코로나 때 적자 잠깐 있었던 건 약간 일회성, 일시적이었고요. 그럼 기업이 측면에서 말씀한다면 많이 팔았는데 매출을 비용이 너무 늘어가지고 돈을 못 벌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전망치가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에 포함되어 있냐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저희들이 계속 시장에서 요새 나오는 거는 2018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딱 떠오르는 종목이 있습니다. 2018년에 삼성전자거든요. 미중 무역 분쟁으로 꺾이는 과정에서도 삼성전자 혼자 독약청청 버텨주면서 그때 전자를 갖고 있는 펀드는 이겼고 못 갖고 있으면 졌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서버 DRAM 수요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딱 하나 말씀드려요. 정말 지금 우리 예상하는 대로 전자가 올해 시장을 완전 비트하면서 이겨주면 아마 시장이 좀 비슷한 궤적을 가겠지만 혹시나 전자마저도 만약 하반기에 뭐 반도체 돌아선다고 했는데 못 돌아서면 그땐 어떨 거냐는 거죠. 저는 후자의 가능성도 그러니까 반등은 당연히 이 가격 2700이 왔는데 여기서 무조건 다 팔아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여의도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2600이 가든 2500이 가든 여기서 사는 영역에 왔는데 이게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장이냐 물어보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뭐가 떠오르냐면 우리 시장에 대한 좀 불신일 수도 있지만 항상 우리 시장 한번 급등하고 나면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올라요. 이번에도 그랬었고 그래서 한 3, 4년간 혼자 횡보해요. 이 11년까지 오르고 12, 13, 14 내내 어떤 박스. 제한 그렇죠. 저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 봐요. 그래서 지금도 박스 하단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단 가까이 왔다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밀리면 뭐 여기서 주 현금 비중이 높아하신 분들 사야겠죠. 근데 너 그건 사는 건 중요치 않아요. 그 다음에 소위 어느 정도 수익을 목표로 할 거냐 여기서 뭐 신우차 종목을 찾을 거냐 이런 타임은 아니라는 거죠. 박스권 대응이 맞다 봅니다. 이코노미스트인 김한진 박사님께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지금 네, 상황이 네. 상황이니만큼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업계에 가장 경험이 그쵸. 많으신 네. IMF를 비롯해서 모든 위기 상황을 다 겪으신 사실 선배님이라서 네. 그냥 제가 여쭤보는데 단기적으로는 다 빠진 겁니까?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네. 그 뭐 윤지호 센터장님하고 결론은 좀 비슷한데요. 네. 시장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네. 정도로 가파르게 글로벌 증시, 국내외 증시가 전부 이제 그 정도의 조건은 충족했다. 네. 하지만 진성 바닥은 아닐 거다. 한 번 더 저점 확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 그다음에 금리 상승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큰 돈의 물줄기를 위험 자산 쪽으로 돌리지 못할 거다라는 거고 이게 굉장히 3년째 코로나 19 오기 전부터 사실은 아까 2018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6년, 17년 2년 올랐고요. 18년 한 해 떨어졌고 19년, 20년, 21년 올해까지 오르면 4년째 올라가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숨가쁘게 올라온 국내외 증시가 이 정도의 조정으로 쿨다운은 조금 미진한 감이 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뭐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만 적어도 한 3, 4월 정도 되면 아 금리는 올라가더라도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올라가겠구나. 인플레이션도 정말 베일에 가렸는데 어떻게 움직일 건가를 대충 감이 잡힌다. 그리고 뭐 북반구도 조금 온화한 날씨에 들어가고 국제유가도 이제 네. 전년 대비 좀 밀리고 전체적인 공급망도 조금 해소가 되는 기미가 보이고 뭐 이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스트레스가 조금 주는 시점.
그러면 그게 진짜 좀 바닥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바닥이라도 평균적인 주가는 예를 들어서 코스피 밴드를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1분기 정도에는 연초부터 1분기 중에는 한 2,500부터 2,900 사이 평균 한 2,700 정도 그러니까 지금 평균이네요. 네, 그 정도의 평균 정도고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네. 여러 가지 통화 긴축과 모든 게 그대로 존속하더라도 주가는 빠져 있고 불확실성은 주니 주가 레벨이 한 단계 좀 올라서서 예를 들어서 평균 주가가 2,700보다는 2,900, 3,000 코스피 기준으로 그 정도로 한 클릭 위에서 놀 거다. 하반기. 네.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올해 증시를 뭐 조금 뭐 조심스럽게 조망해 본다면 센터장님 말씀대로 저는 뭐 좀 까다로운 장세, 좀 들었다 놨다 하는 장세, 변동성이 큰 장세, 방향성은 없고 조금 시장이 올라가는 종목 수는 현격하게 줄어드는 네, 그리고 거품기가 있는 종목들은 한쪽에서는 계속 빠지고 조금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은 또 한쪽에서는 오르는데 그런 상승 종목의 수가 현격하게 뭐 좁아지는 그렇게 대응하기 썩 만만치 않은 장세가 2022년 장세가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봅니다. 압도적으로 미국 주식에 대한 선호가 있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연초부터 이제 나스닥이 된설을 맞으니까 네. 야, 미장도 아닌가 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매력은 굉장히 지금 떨어져가고 있는 게 오늘도 에코프로비엠 얘기가 나왔어요. 네. 뭐 어떻게 될는지 이제 뚜껑 열어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어쨌든 야 코스닥 시가총액 거의 손으로 꼽는 그 회사에 불이 나더니 갑자기 또 무슨 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얘기 내부자 이런 게 나온 연초부터 오스템 임플란트에 거의 2천 원에 가까운 횡령이 있었어요. 네. 거기다가 카카오 그쵸? 그죠? 거기다가 내일 이제 거래가 됩니다만 엔솔 상장이 있었고 조만간 또 엔지니어링이 또 나와요. 현대 엔지니어링이 또 나오죠. 네. 거기다가 또 뭐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뭐 셀트리온 또 뭐 증설이 네. 뭐 그거 연기됐지만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래서 야 정말 나올 수 있는 개별 기업의 악재 혹은 또 뭐 금리라든지 이런 그래서 아,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면 대충 반영한 거 아닌가라는 이렇게까지 단기 악재에 시달려 그러니까요. 본 적이 있었나 그리고 수급상에서 LG 엔솔 때문에라도 더 기관들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네. 뭐 워낙 마켓을 밀접하게 보고 계시니까 단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참 인간의 마음이 간사한 게요. 저희가 작년 11월에 하단을 2,750, 상단을 3,150을 적어서 이제 많이 제출을 하잖아요. 네. 그때 많이 물었어요. 상단이 왜 이렇게 낮냐고. 네. 그리고 하단도 왜 이렇게 지금 뭘까? 아, 하단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2,750에 왔단 말입니다. 저희 네. 아직까지도 뭐 그걸 수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밀리는 영역은 주식을 사는 거죠. 근데 각자 입장에 따라 다 다른 거죠.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레버리지도 높고 주식 비중 100%라면 오히려 여기서 뭐 반등이 나올지 아닐지 누가 합니까? 네. 일단 줄여야겠죠. 위험을 관리해야 되니까. 뭐 현금 비중이 높은 분들은 주식을 조금씩 사가면 되는 시간인데 네.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장이 과연 의미 있게 돌아서 올라가기 위한 반전의 시그널이 올해 나올 수 있냐에 관한 거 아닐까요? 주식을 결정짓는 변수는 온갖 우리가 여기서 매크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기업 이익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업 이익에 대한 방향성이 자신이 생기면 우리가 주식을 사서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는 오히려 연준이 강한 정책을 써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시그널만 나와준다면 상당히 장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한국 시장도. 근데 그걸 제가 이 시점에서 그렇게 될 거야. 단정적으로 이진수로 오른다 내린다로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엔 올해는 계속 그 싸움이 걸리는 구간이어서 밀리면 사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라봤자 2,900, 3,000 아닐까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 정도가 됐을 땐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굉장히 어려운 장이라는 거죠. 이걸 뭐 10년을 놓고 보면 좋은 매수의 구간이라 볼 수 있겠지만 혹시 압니까? 내년 정도 갔는데도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통제가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문제인 그 구조적으로 우리가 듣도 보지 못했던 시기로 갈 수도 있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요즘 거의 모든 시장에서 그러세요. 뭐 금리는 앞으로 올라봤자 맥스로 올라봤자 이 얘기를 하세요.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마음속에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직전 금리의 고점이 어째죠? 2018년에 2.5였다고 연준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가봤자 2.3 맥스 가봤자. 근데 혹시나 만약 그걸 넘어서는 금리의 가능성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연준의 여러 가지 코멘트에서 그거가 보여요. 금리가 올라가는 걸 좀 막으려고 QT를 왜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 채권을 팔아서 어쩌면 긴축을 하는 게 금리 조절 입장에서 더 낫지 않을까요?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지금 계산을 하고 있지 않나요? 아까 좀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 모든 아까 사실은 가장 첫 번째 질문하신 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시장은 뭘 프라이싱하고 있길래 이런 거냐는 거예요. 그거 아닐까요? 제가 방금 드렸던 말씀이지만 연준의 정책이 우리가 예상 범위 바뀔 수 있다는 거에 대한 프라이싱이에요. 근데 그 예상 범위 밖의 핵심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2018년에만 잠깐 봤던 QT라는 것이 스케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빨리 나오면 3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질척거리다가 상반기 내내 이게 뭔가 방향이 잘 안 잡히면 그러면 상반기 내내 어쩌면 시장은 매우 힘들 것 같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면 오늘 내일 아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일 중요하죠. 매일 중요한데 내일 아침에 다들 이제 마음속에 이게 있어요. 드디어 내일 아침이 되면 모든 악재가 다 소해소되고 드디어 반전의 길쭉 반등도 있지만 결국 연준에서 뭔가 말을 세게 안 할 거야. 근데 연준이 주식시장도 보고 있지만요. 과거에 보면 소위 하일드 스프레드 같은 거 좀 튀고 이래야 뭐 반응이 나왔지 지금 고요합니다.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급히 나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한다면 혹시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게 어쩌면 쫓아가는 반등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오히려 오늘 이 시점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회는 왔죠. 기회가 왔는데 그 시간 단위로 놓고 봤을 때 그게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기회냐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의심이 된다. 지난주 사실 목요일 날 반등이 왔었잖아요. 네. 한국 시장에. 네. 오유. 그래서 아예 마무리 됐네. 이런 낙관론이 있었는데 여지없이 금요일부터 다시 하고 오히려 그 낙폭은 더 커져버렸어요. 사실. 네. 그래서 박사님께 다른 똑같은 질문을 드릴 텐데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 왜냐하면 뭐 이게 채권이나 부동산이나 주식이냐도 중요하지만 주식에 들어와 있는 분들에게는 탈출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갖고 있는 분 갖고 있자. 그런데 야 거의 상당수의 애널리스트들이 올해는 미국이 아니고 한국인데요.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터져 나오는 일들 현상을 보면은 그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동시에 든다. 맞습니다. 말이죠. 박사님 보시기에 만약에 지금 주식을 늘리거나 유지한다면 태도를 바꿔야 됩니까? 미국으로만 가던 그 태도를 아니면 그냥 유지해야 됩니까? 저는 뭐 그 올해는 크게 변별력이 없을 것 같아요. 미국장이나 한국장이나 거의 동행할 것 같고요. 2018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도 코스피가 거의 나스닥 정도까지 같이 동행했고 S&P는 뭐 그것보다는 나스닥보다는 조금 덜 떨어졌고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이번에도 어쨌든 금리 상승 통화 긴축기에 경기는 좋은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과 긴축의 압력이 증가하는 이런 국면 전형적인 긴축 국면에서는 조금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좀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상반기에는 그런 변동성이 조금 더 같이 이렇게 동반해서 움직일 것 같고요. 문제는 질문하셨던 이제 올라올 때는 저는 미국장이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미국장과 한국장의 여러 가지 차이가 많습니다. 뭐 첫째는 뭐 기업 어닝의 차이. 빅테크들의 구독 경제 모델이라든지 또 기술적 헤게모니 그다음에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여러 가지 주도권 주도력 뭐 이런 것들이 미국이 뭐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미국 기업이 훨씬 더 한국 기업보다 주주 친화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령 배당 성향과 자사주 매입 소각률을 뭐 더한 주주 환원율이 미국은 뭐 거의 100% 가까운데
우리나라 기업은 코스피가 30% 언저리죠. 그러니까 세 배 차이고 애플 같은 경우에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투자했습니다만은 뭐 최근에 한 6, 7년간 유통 주식 수가 3분의 1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ROE가 계속 올라갑니다. 주가 안 오른 게 이상하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아까 뭐 한국 기업들 좀 문제점 뭐 연초부터 터진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셨지만 좀 증권사를 떠났다고 이런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 업계에 계시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대주주 친화적이고 증권사들이 이런 대주주 친화적인 그러니까 30조, 50조 어떤 희망 공모 가격의 신규 상장을 그냥 경쟁적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거의 집중해서 했잖아요. 2020년에 코로나 시대에 이게 없었기 때문에 2021년 이어서 지난해 뭐 카뱅 이어서 카뱅이 있었던 상장됐던 8월 달에 어떻습니까? 코스피 10% 떨어졌어요. 26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었지만 미국 S&P는 2, 3% 떨어졌을 겁니다. 나스닥도. 그래서 이 카카오뱅크가 뭐 희망 공모 가격이 한 2, 30조 됐잖아요. 60조까지 갔다가 지금 시가총액이 20조인데 30조의 두 배가 되는 게 지금 내일 상장됩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한 4개월 만에 네. 이렇게 대어를 그것도 높은 공모 가격에 네. 뭐 높다라는 것은 뭐 굉장히 주관적인 말씀입니다만 이런 거는 주주 친화적인 아예 반대. 맞습니다. 극단의 그것도 물적 분할해서. 네, 물적 분할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한국 시장의 현주소거든요. 참 올라가기 힘든 상황이네. 네, 왜 코리아 리레이팅이 안 일어났냐고 얘기하지만 그거를 지금 업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좀 안타까워요. 박사님이 그 관두신 뒤에 그때 말이 더 공격적이에요. 네, 제가 원래 공격적이거든요. 사실은. 아니 그. 제가 올해부터 아는데 오늘 굉장히 거기서 말씀하셔 지금 아니 제가 몇 달 전에 뭐 두 분도 잘 아시지만 네. PCA에 계셨던 이원기 네. 대표를 제가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그때 나온 단어가 뭐냐 어뷰징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한국 주식 시장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주식 시장을 너무 어뷰징한다.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어뷰징한다. 막다룬다. 뭐 그렇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진짜 반향이 컸는데 그러고 그 이후에 정말 그 어뷰징의 얘들이 너무 자주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네, 아까 동일한 질문을 정확히 하신다면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얘기 오늘 어쩌 이게 결정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이제 가격을 갖고 베팅하는 사람들을 보통 투기자라고 하고 굳이 네.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뭐 상한가에도 따라잡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가치에 투자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가치라는 개념은 잉여 유동성과 할인율의 함수거든요. 네. 뭐 연준에 이런 정책이 나와서 할인율이 움직여도 잉여 유동성을 어떻게 쓰냐가 가치를 결정짓는다. 잉여 유동성을 갖고 주주 정책에서 배당을 많이 하거나 자사주를 사거나 소각하거나 또 아니면 M&A를 하거나 좀 이래주면 좋은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어쩌면 가치 측면에서 우리 가치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죠 지금 계속. 그 미국 같은 기업들이 뭐 너무 밸류는 비싸도 네. 어떤 가치의 부분을 좀 더 좀 주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주주한테 가다 보니까 그 차이가 저도 되게 오늘 말하다 보니 여기로 왔지만 여기 아쉽더라고요 오늘 저도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런 좀 많은 상황이 안 좋아질 건 알고 있었지만 왜 이렇게 힘이 없이 무너질까? 그거는 결국 내생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다 불거져 나오는 것 같아서 아까 뭐 다 프라이스 내냐 얘기도 있겠지만 하여튼 아주 반복적으로 왔던 주가가 좋아져서 기업이 발행하기 좋은 조건이 시장에 오면 어마어마한 물량들이 나오거든요. 네. 올해가 그런 해예요. PR 비싸면.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많이 제어해줘야 시장이 건전하게 좀 유지되는데 전체 시가총액의 한 10% 정도가 지금 올해 상장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10%가 들어오면 시가총액이 이렇게 많이 늘잖아요. 그러면 북보다 시가총액이 크게 늘면 PBR이 바뀌죠. 그렇죠. 오늘 그 얘기가 내일 바뀐다는 거예요. 내일. 그 얘기가 오늘 왜 그러냐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북보다 시총이 커지니까 훨씬 갖고 있는 북보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나오니까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해서 아 이런 문제들도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항상 한국 증시를 더 선호합니다. 선호하는데만 이런 한계들이 빨리 극복돼야겠구나. 그러니까요. 이게 대충 LG에너솔루션의 2022년 원기 실적을 대충 뭐 5,600억 잡죠. 네. 에, 근데 예를 들면 증권사에서 보는 게 뭐 최대 120조까지 보니까 그러면 PER이 얼마냐면 200인가요? 그죠? 근데 뭐 유통 물량이 8.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어쨌든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평균 PER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고 맞죠. PBR이 같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 그렇습니다만은 그거 한 주 두 주를 받아서 지금 또 내일 그게 오르기를 바라야 되는 몇백만이 있단 말이죠. 그거 아십니까? 미국에는 네. 공모주 제도가 없어요. 예. 네. 하지만 뭐 기관 화태거나 뭐 이렇게 아까 말씀했지만 경쟁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네. 사실 이 제도 자체가 공모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네. 조치가 나왔던 건데 공모주도 안 돼가지고 옛날에 고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것도 빨리 정책 당국에서 14년인가 아마 이게 공모주 활성화하려고 아마 그때 뭐 증거금 풀어줬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네.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제도가 네. 많이 바뀌었죠. 예를 들면 뭐 에, 뭡니까? 6개월 동안 증권회사에서 맞아요. 무조건 받쳐야 되고 뭐 네. 그때는 시장조성 정말 시장조성 하도, 시장조성 하도 안 되고 시장조성 있었죠. 그 시장조성 사 조성 종목 사 가지고 먹은 사람들도 꽤 있고 네. 그랬던 기억이 정말 나요. 옛날 얘기하시네요. 사람들이 싫어하겠어요. 뭐 네? 옛날 얘기만 아,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저 박사님 장에 대한 거는 기술적인 테크니컬 반등은 나올 거다. 그래서 네. 오늘 아침인가 어제 통화할 때 네. 에, 만약에 2600선 네, 이, 네. 2600이라는 게 2600도 되고 2650도 되고 2600, 네, 네. 그 선에 놓으면 한 10% 정도의 리바운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아니 말씀하셨어요. 아니 진짜로.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모신 거예요 사실. 네,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네. 제가 이제 농담 한마디 하면은 워낙 분위기가 안 좋긴 한데 네. 윤지호 센터장님을 모시고 김한진 박사님을 모시고 김영익 박사님을 모시면 장이 이제 마무리된다. 네, 어, 네. 저도 그게 이제 그 여의도의 그 속설이에요.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못 믿어서 두 분을 한꺼번에 제가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 이미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지금이라도 현금화하라고는 말씀 안 하시잖아요, 현재. 그거는 이제 뭐 아까 윤 센터장님 말씀대로 그 투자의 성격이나 그냥 뭐 인베스트먼트의 그 타임 호라이즌에 따라서 좀 다른 거죠. 예. 예, 투자의 지평에 따라서 다른 건데 아무튼 뭐 2600 정도는 주식을 적극적으로 파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2600에서 반등하면 조금 뭐 미진한 반등으로 끝나지 않을까. 저는 업사이드가 너무 조금 좁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60개월 이동, 한 24개월 이동 평균인가요? 그러면 한 120주 되겠네요. 평균이 2,600 정도 될 거고 60개월 이동 평균이 한 2,400 정도 되니까 60개월하고 20개월 그 중간 한 2,500 정도가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하락에 여러 가지 상황,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라면 어닝의 그로스의 좀 약화, 공급의 증가, 또 달러 강세, 네. 완만한 달러 강세,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 공백, 네, 그다음에 위험자산 시장 전체에 대한 글로벌 펀드들, 글로벌 자금들의 조금 경직성, 좀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 그다음에 시장 금리의 상승. 저는 시장 금리가 10년물이 올 상반기에 2.5% 넘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 네. 네. 그래서 한 번 더 그 저점이 확인되는 시기가 금리의 추가 상승과 무관하지 않다. 지금 1.8이지만 2.5까지도 멀어 보이지만 어쨌든 저는 위험 자산의 북이 증가하면서 안전 자산인 채권의 북도 같이 증가했다고 보거든요. 주가가 떨어지면 위험 자산의 북이 자연스럽게 줄면서 거기에 매칭되는 안전 자산의 북도 줄기 때문에 채권 매도세가 조금 늘어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하지만 2.5%를 넘어가면 글로벌 장기 투자자들 사적 공적 연기금 국부 펀드 이런 쪽에서 수요가 거대한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사줄 거다라는 관점에서 2.5%가 넘으면 오히려 세이프하다. 네. 그때부터는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이제 거듭 강조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아무튼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반등이 오늘 이 시점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2700선에서 반등을 하면 좀 미진할 거다. 좀 내려갈수록 조금 확률이 더 높아진다. 2600 정도는 뭐 한 10% 상승은 뭐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본 더 진바닥은 그 낙폭도 낙폭이지만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시점이 좀 빨라야 한 3, 4월이 아닐까라고 거든요. 윤 전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반대 아까도 이제 그런 뉘앙스로 말씀해 지금 주식을 팔라고 할 수는 없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 박사님 말씀처럼 미진한 반등 국면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계시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주식을 완전히 줄일 수가 없다면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주식을 버려야 됩니까? 제일 어려운 게 이 부분이죠. 일단 뭐 반등이 나와도 올라갈 주식이 있을 거고 네. 반등 나와도 뭐 그대로 있는 주식이 있을 건데 뭐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부터는 뭐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어떤 주식이 됐던 간에 우리가 이 하락을 촉발시켰던 변수는 결국 좀 비용이 수반되는 인플레이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내야 되는 거고요. 이런 비용이 전가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좋아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운임을 많이 받는 곳도 있을 거고 어떤 건 소매가에 전가하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식음료 같은 것들 얘기죠. 식음료도 굉장히 선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고요. 그냥 많은 분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걸 많이 기대를 하시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봐요.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미약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여기서 뭐 지수가 마냥 무너져가지고 코로나 사태처럼 갈 가능성도 없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어쩔 때는 왜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강의를 하나 했는데 그 주제가 가만히 있으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네. 뭐 어떻게든지 빨리 급하게 판단을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네. 가만히 있을 수 있으려면 내가 마음이 가만히 있고 싶다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어느 정도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게끔 뭐 전체적인 레버리지 비중은 좀 낮춰놓고 예. 내가 과연 버틸 수 있는 걸 해놔야 되는 거고요. 저는 결국은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정말로 뭐 우리의 마음이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라 데이터로서 뭔가 비관적 우려감이 극대화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몇 명 모여가지고 술 먹으면서 아, 장 박살난 거 아니야 괴로워한다고 그게 바닥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모셔널한 현상일 뿐이에요. 우리가 찾는 거는 결국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 연준의 강한 정책이 나와서 인플레이션이 통제돼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QT가 나온 정도 스케줄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연준이 그래도 아, 장이 너무 흔들렸을 때 뭔가 제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치는 뭘까요? 저는 연준이면 주가만 보고 했던 것 같지 않아요? 항상 보면 하이일드 같은 것들이 막 치솟을 때 전혀 안 움직이거든요. 하이일드 스프레드라는 건 기본적으로 뭔가 자금시장에 문제가 나왔을 때 현상이잖아요. 뭐 그런 흐름들이 나오거나 최종적으로는 기업 실적이 전부 다 뭐 수출은 그게 늘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상황인데 뭐 전망치들은 어마어마하게 올해 기업 이익이 좋아지는 걸 되어 있어요. 지금보다 최소한 한 7, 8%는 현재 올해 이익 기대 수준이 낮아져야 된다. 뭐 이런 숫자가 나와야 저는 그걸 믿겠어요. 지금 우려감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뭐 많이들 모여가지고 이격도가 과다해서 뭐 그게 바닥일 수는 없다 보거든요. 그거는 일시적인 반등일 뿐이죠. 근데 그러한 징후들이 제가 비관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올 상반기 내에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나온 기업 실적의 트렌드를 보면 그런 것들이 급격히 반영되고 있어요. 별거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연초에 좋게 사업계획 세워놨던 여러 기업들에서 뭔가 수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애널리스트들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그럼 애널리스트들이 숫자를 고치겠죠. 그게 리비전 되는 겁니다. 그 시기가 올해 상반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아주 비관적인 얘기를 해야
아마 시장이 강하게 내일 반등할 것 같은데 농담을 한 겁니다. 아쉽게도 네. 그 얘기는 못 드릴 것 같고요. 아주 비관적인 얘기보다는 어쩌면 작년에 제가 원래 항상 장 좋게 말하는 스타일인데 좀 1년 좀 안 좋게 얘기해왔는데 아 올해 한번 비콜을 해야지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올해가 아니라 내년을 겨냥한 비콜입니다. 올해는 상단은 굉장히 제한될 것 같지만 올해 사놓은 종목들은 내년 내후년까지 들고 갈 수 있는 아마 사이클이 온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가 아직 좀 희미하지만 좀 그것을 찾는 노력을 좀 하려고 하는 중. 무엇일까요? 만약에 그 두 분이 말씀하시는 진 바닥을 형성한 다음에 그 다음,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주식은 무엇일까요? 제가 요즘에 뭐 종목들을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같은 업종이나 같은 아이템, 뭐 IT 쪽 종목인데 정말 주가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더만요. 그래서 한 종목은 실적이 찍히는 종목이고 네. 똑같은 아이템인데 한쪽은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은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한쪽은 좀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좀 차분한 종목이고 안 좋게 움직이는 종목은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네. 그러니까 뭐 둘 다 근데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는 TP의 타겟 프라이스 네, 타겟 프라이스에 근거한 업사이드 상승 여력은 원래 똑같았어요. 근데 주가가 계속 가면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을 제가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자사주 매입을 드물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드물게 소각하고 배당 성향도 굉장히 높아요. 한 기업은 같은 아이템인데 그렇지 않은 기업입니다. 주가 역시 상당히 대조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좀 생각한 게 올해는 일단 성장주가 실적주일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가치주 사야 됩니까? 성장주 사야 됩니까? 뭐 말씀을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가치주이면서 성장하는 기업은 좋다. 밸류에이션이 괜찮으면서. 성장주이면서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은 종목은 괜찮다. 그러니까 가치주든 성장주든 그건 무의미하죠. 하지만 올해만 놓고 보면 뭐 내년까지 놓고 보면 모르겠지만 올해만 놓고 보면 혹은 내년까지도 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대형주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작은 기업이 좀 좋지 않을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장형 테마, 성장형 업종 이거는 뭐 반도체, IT 계열, 뭐 바이오? 소부장, 반도체, 바이오. 바이오도 해당되겠죠. 성장주 쪽이잖아요. 근데 성장주 쪽에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은 것들은 지금 다 아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종목들은 올해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수 저항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작년에 BBIG, 뭐 배터리, 뭐 바이오인데 바이오도 좀 작은 거. 네. 뭐 헬스케어, 제약. 제약도 가치주 제약주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생겼죠. 네네네. 그리고 아이는 작년에 인터넷인데 저는 올해 인터넷보다는 인터넷은 조금 그렇고 IT, 비메모리 혹은 뭐 소프트웨어도 해당될 거고 뭐 종목의 구체성은 잘 구체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뒤에 BBIG의 제일 마지막 이니셜인 G는 성장, 그로스. 그래서 게임이 아니고 네 성장이 뭐였죠? B가 뭐 배터리죠. 배터리. 바이오 헬스케어 그다음은 그다음 그건 옛날 용어고 네네. 박사님이 새롭게 정의하는 게 뭐죠? 아닙니다. 올해는 뭐 바이오 헬스케어 중에 작은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다. 네, 제약 뭐. 네. 그리고 인터넷은 IT. IT고 그다음에 G는 크로스다. 크로스 뭐 2차 전지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하겠죠. 뭐 다양한 소재 부품 장비 좀 글로벌 챔피언이 될 수 있는 해외로 뻗는 중소형 강소 중소기업 그리고 퍼는 뭐 한 10배에서 15배 사이 예상 이익 기준으로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기업 뭐 높은 지금 20배에서 10배 혹은 15배로 낮아지는 기업이면 아주 땡큐죠. 그리고 사이즈는 너무 크지 않은 시가총액이 너무 비대하지 않은 지수저항이 있을 테니까 네 그리고 뭐 조금 지수 저항이 이제 풀리면 조금 더 대형주로
좀 옮겨지겠지만 무게 중심이. 네, 그리고 좀 피해야 할 종목은 IPO 종목. IPO. 네, 신규 상장한 대어들은 정말 내일 신규 상장 최대어가 나오는 날이네요. 아니요, 신규 상장 초기에는 뭐 카카오뱅크 작년 8월에 말씀드렸지만 80% 답을 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지만 작년에 상장돼 있는 상장한 종목들을 보십시오. 결국 락업 풀리고 높은 밸류에이션에 상장된 그렇죠. 다음에 결국 개인들만 쫓아가다가 조금 안 좋은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밸류에이션이 좀 냉정하지 못했다. 객관적이지 못했다. 너무 많은 IPO 종목들을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높은 프라이싱을 해서 IPO 했다. 그리고 기관들도 어쨌든 너무 뭐 이유는 있죠. 벤치마크 따라가야 되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 소극적으로 꼬인 부분들이 시장의 어떠한 그 교란 요인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올해 상장되는 IPO도 결국에는 뭐 1, 2월에 상장된 종목들이 연말에 저는 좋은 결과를 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의 의미로 뭐 IPO를 받으신 분은 잘 팔고 나오시면 내일 뭐 좋고 아니면 상장 후에 또 가격이 올라갈 수도 충분히 있지만 정말 투자의 관점에서는 IPO 종목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제한적이나마 이제 진바닥을 확인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상단을 많이 열어놓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2,900 뭐 2,950 네. 뭐 2,600에서 그 정도 올라가도 사실은 단기간에 랠리가 나오는 거죠 사실은. 물론 기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주식을 버리고 어떤 주식 사야 됩니까? 제가 교과서적인 답변을 해야 되는 건지 직설적으로 진짜 우리 소주 한잔 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10명이 9명 교과서적인 답변을 할 겁니다. 뭐 성장주를 사야 된다. 네. 그렇죠. 주식이 가장 원하는 건 성장하는 기업이니까. 우리가 이 사태가 왜 벌어진 거냐면 아까도 주식의 가치라는 건 결국 잉여이동성 플러스 할인율인데 할인율에 변화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주 중에서 선별하는 작업이 매우 어려워요. 근데 그래도 그걸 해야겠죠. 여기서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박스권 내나 이렇게 뭔가 좀 변화가 생겼을 때 사실 싸구려 기업과 싼 기업은 다르거든요. 싸구려 기업은 피해야 됩니다. 특히 뭐 가치라 싸다 싸구려인데 싸구려 주식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어쩌면 그건 계속해서 싸구려 기업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그래도 조그만 성장이라도 하면서 좀 그래도 싸진 싼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그건 뭘까요?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제가 뭐 미사역을 했지만 하나만 찾아야 됩니다. 지금 실적 좋아진 것만 해야 돼요. 올해는 실적. 네. 왜냐하면 이미 유동성은 할인율이 변화한 시기에 왔기 때문에 유동성은 회수되고 있는 이 장세에서 핵심은 실적 장세거든요. 근데 실적 장세가 뭐 이런 경우가 실적 장세가 제일 좋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산업 내에서 시장 지위가 상당히 강해지는 기업들이 요즘 보여요. 왜냐하면 힘들어진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는 경쟁력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업황에 상관없이 의외로 괜찮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기업들은 아마 좀 더 우리가 분발해서 저 리서치 센터에서 발굴해야 되는데 아쉬운 거는 또 커버리지 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이런 상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의외로 이제 뭐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업 확장에 나가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네. 아까 결국 가치라는 거는 이익 유동성을 어떻게 쓰냐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아쉽게도 그거를 갖다 자사주 매입 소각이나 뭐 엄청 배당을 해주거나 이렇진 않잖아요. 최소한 그 유동성을 갖고서 뭔가 M&A를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동력을 얻는 기업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M&A 한 뒤에 뭐 분할하면 어떡하냐 이런 말도 하시는데 그런 소위 리스크는 분명히 있겠지만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성장하는 건 그런 형태에서 찾아야 되는 거지 그냥 너무나 우리가 올해 작년부터 고생했던 건 뭐냐면 너무나 내러티브로만 가서는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은 거지 않습니까? 내러티브로 가다 보면 숫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 할인율이 움직이면 매우 그 기업은 취약한 거예요. 모든 기업이 테슬라가 아니거든요. 테슬라처럼 적자에 있다 가는 기업도 있지만 많은 기업은 조용히 사라지는 기업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교과서적인 답변은 성장이겠지만 성장을 우리가 간별하는 그 힘은 굉장히 정교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복잡하시다면 그냥 숫자 좋아지는 것만 갖고 하셔야 된다. 지금 막연한 내러티브를 갖고 내러티브 빼고 그렇죠. 네, 숫자만 보자. 그렇죠. 숫자를 보다 보면
제가 의외로 좀 많이 주목하지 않는 업종 내에서도 지위가 강화되고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오늘 같은 업종? 경우 뭐 네. 업종 내에서도 업종이 딱 정해지진 않아요. 특징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들은 기대가 너무 과하니까 오히려 오늘 같은 어떤 자료를 냈는데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런 건 또 좀 말을 이렇게 어물리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네. 예를 들어서 많은 그런 소위 뭐 환경에 관한 틈새 있는 종목들도 많이 우리 담당자들이 뒤이다 보니까 괜찮은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폐기물? 폐기물도 있지만 뭐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쓰냐 뭐 이런 걸 찾다 보면 뭐 자료 나갔으니까 자료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저희가 그런 거 외에도 여러 가지 지져보다 보니까 의외로 강소기업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시장이 어떨까요? 저는 숫자가 나오는 강소기업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지수가 제한돼 있지만 그런 강소기업들은 의외로 좀 시장에 좀 수익률 게임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안 됩니까? 제가 오늘 좀 아쉬운 게 저희 담당자랑 오기 전에 그래도 혹시 질문하실지 글쎄, 몰라서 왔는데 뭐 그 하우스에 있는 그 분도 굉장히 약세 최근에 했잖아요. 외사 글로벌 투자도 굉장히 긍정적 의견으로 바뀌었다가 최근에 좀 다시 약화되는 거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모든 이런 이슈들의 중심에는 결국 내구재가 수요가 아주 강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최근에 보면 새로운 디바이스 출시도 지연되는 것 같고 내구재라는 거는 우리가 코로나 직후에 주가 많이 올라올 때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IT 제품들 자동차 이런 게 잘 팔았는데 그 흐름이 좀 막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아까 말하는 중간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2018년처럼 전자가 압도적으로 시장을 끌고 가는 장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답변 드리고 싶네요. 박사님, 그 뭐 업종을 보시는 분은 아니나 네네. 경험상 사실 저는 삼성전자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떠나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서 네. 네. 삼성전자가 레벨업 시켜주면 그거에 힘입어서 다른 것들이 온기가 될 텐데 네.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갖다 박아버리면은 아마도 물론 이제 두 분이 얘기하는 강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류의 개별 종목 장세가 꼽힐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우리가 지금 뭐가 있냐면 패시브에다가 ETF 시장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 매수 기반 자체가 굉장히 취약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안 된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외국인이 떠나는 상황이 될 거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전체 주식시장을 보는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삼성전자는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솔직히. 그리고 삼성전자 주주가 지금 몇백, 600만? 500만? 네. 그러니까 뭐 그렇다면서요. 그 후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한 2, 3년 이렇게 좀 긴 호흡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삼성전자 때문에 한국 시장이 적게 빠지고 또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요. 뭐 업종 담당자도 아니고 그냥 뭐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삼성전자는 좋은 주식일 거다. 좋은 주식이 아마 될 더 좋은 주식이 될 거다. 투자자들한테 많은 주주 환원을 돌려주는 이미 뭐 작년에 그런 선언도 했지만 배당 성향도 계속 올라가고 앞으로 자사주 매입도 소각하는 그런 기업이 될 거다. ROE가 꾸준히 올라가는 기업이 될 거다. 외국인들이 가장 사고 싶어하는 종목이 될 거다. 그래서 저는 뭐 긴 호흡으로는 나쁘게 안 봅니다. 삼성전자를. 잘은 모르지만. 네, 다만 지금 프라이싱에 대해서는 뭐 프라이싱이라기보다는 지금이 조금 모멘텀이 약하다고 그럴까요? DRAM 사이클도 애매하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좀 공백 상태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액티브하게 이렇게 찍어서 타겟해서 사기는 조금 쉽지 않다라는 거죠. 또 패시브 펀드들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위험 자산의 비중이 그렇게 높아지는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삼성전자가 저평가 구간에는 있지만 상승의 어떤 모멘텀, 뭐 어떤 계기를 찾지 못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관 투자를 많이 보시잖아요. 예. 기관 투자가 또 뭐 예를 들면 큰 규모의 기관 투자가나 또 하이 레벨에 있는 기관 투자를 많이 보실 텐데 기관이 뭐 상당히 많이 팔았어요, 사실 작년부터 뭐 연기금 포함해서. 맞습니다.
기관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좀 뭐 이제는 좀 매도 금지, 매도 중지 사자 뭐 이런 움직임이 좀 잡혀요. 어떻습니까? 저한테 뭐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알 수 없는데 많이 힘들죠 지금. 시장 대비 지고 있으면 힘들 거고 아까 삼성전자와도 연동되는 건데 2018년에는 전자만 많이 갖고 있으면 시장을 이겼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뭐 큰 집행기관들이 주식 비중을 한국 주식 비중을 크게 늘릴 이유는 없다 봅니다. 여러 가지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는 오히려 이랬을 때 뭐 기관은 어떻게 움직일까보다 기관은 얼마나 불리한 사람들입니까? 주식을 항상 사야 되고 시장과 비교해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상황이 뭐 저쪽에서 기차가 달려올 때는 솔로 밖으로 좀 나갔다 와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시장 주식 비중을 유지하면서 시장을 이겨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올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은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개인들보다 오히려. 더 힘들죠. 이걸 이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 움직여봤자 얼마나 움직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개인들이 오히려 좀 뭐 제가 매매를 뭐 많이 한다고 제가 도움되는 건 아니지만 시장에 대해서 너무나 뭐 우리나라의 장기에 대한 어떤 막연한 좀 뭐 기대만 갖고 갈 수는 없는 장이다. 올해 계속 말씀이야. 저는 향후 한 올해에서 길면 내년까지도 박스권일 수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에 이 장에서가 오히려 또 돈 버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박스권에서 굉장히 빠른 어떤 주도주의 교체를 잘 활용하신다던가 뭐 이런 걸 하신다면 분명히 그 구간에서도 개인 투자하는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거의 한 시간 반 저희가 달려왔는데 두 분께 뭐 순서에 관계없이 제가 궁금한 거 위주로 여쭤봤어요. 네. 사실은 하락의 원인서부터 또 만약에 하락하면 언제까지 하락할 거냐, 또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어떤 기간과 규모가 될 것이냐,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주식과 버려야 될 주식은 뭐냐, 그리고 기관 투자가 또 뭐 이런 업계 동향의 어떤 수급 상황에 대해서도 좀 짚어봤는데 사실 저 책을 썼었잖아요.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라고 그런 책을 저희가 셋이서 썼는데 올해는 그런 책이 안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김한진 박사님부터 투자의 자세. 그 뭐 주식을 이럴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 이런 폭락적인 파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냥 더 냉정해도 되니까 지금 이런 국면에서 혹은 어쩌면 더 길게 지금도 2만 6천 분 이상 여기 들어와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견지해야 될 주식 투자자로서 꼭 이것만큼은 잊지 말고 견지해야 될 조언을 한마디씩만 듣고 오늘 토론을 마감하겠습니다. 김 박사님.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책을 저는 감명 깊게 몇 번씩 읽었습니다만 좀 부안해동파와 소신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부안해동파는 되지 말자. 부안해동파가 되지 않으려면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가치를 봐야 되거든요. 시가총액이 from here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그 차이가 결국 주가지 않습니까? 코스피 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부안해동파는 되지 말자. 그리고 소신파도 아주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말자. 좀 뭐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너무 장기적으로 주식이 좋다고 buy and hold 주식은 버티는 게 상책이다. 아, 좋은 주식 사서 버티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죠. 그런데 한국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사이클은 한 2년에서 2년 반이거든요.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30배 오르는 동안 2020년부터 20년간 30-40% 빠진 적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걸 버틸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소신파 하는데 30년 투자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렇지 못할 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을 하자. 부안해동파와 소신파의 중간으로 조금 저는 한국 시장 혹은 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안에 동원하지 말되 무조건 장기 투자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을 수 있다. 그 사람. 알겠습니다. 현명해야 돼. 어렵습니다. 비슷한 말할 것 같아서 걱정인데. 윤센터장님. 제가 얼마 전에 칼럼으로 이제 기고하는 곳에서 버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했는데 그게 김만진 박사님의 전 내용 비슷한 거고요. 제가 최근에 좀 좋아하는 책 중에 워크 온 월스트리트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챕터 시작할 때마다 유명한 문장들을 하나씩 넣어놓습니다. 근데 제가 읽다가 굉장히 와닿았던 문장이 뭐냐면 제가 적어놨는데 생각은 쉽다. 행동은 어렵다.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괴테가 한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구나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 어떻게 해야지. 근데 행동을 안 하지 않으면 그 생각은 아무 도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에는 국경도 없고 감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하신 거가 있다면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 스스로 생각하셔서 결정하신 거는 믿으셔야 되고요. 저는 행동하지 않는 게 가장 문제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만약 현금 비중이 높으신 분이라면 뭐 지금부터 나는 상반기인데 뭐 윤지호가 좋아서 하는데 나눠서 사놓지 뭐 해도 되는 거고요. 근데 또 너무 주식 비중이 높아서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고통 속에 지내신다면 줄이셔야 되죠. 행동하지 않고 매일매일 우리가 기원을 한다고 해서 buy and pray라고 하죠. 그러면 고통만 더 강해질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생각을 하시고 생각은 쉽거든요. 다 알고 계세요 스스로. 그거를 행동하셨으면 합니다. 아침에도 그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런 급변동 장세가 되는 건 예전보다 훨씬 더 when 언제 네. 예, 여기에 많이 경도돼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어쩔 수 없죠. 그게 그렇죠. 예. 언제가 바닥입니까? 어디서 팔아야 됩니까? 예, 그런 시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 스스로, 저희들 스스로도 그런데 사실은 어쩌면 역설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what 무엇을 할 건지 그렇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버릴 건지에 대한 결단과 실행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더 비중 있게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순서에 없는 순서를 만들어서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사실은 저의 바람은 그냥 정규 편성 프로그램에서만 여러분을 뵙는 겁니다. 예, 물론 또 뭐 좋은 일이 있어서 특별 편성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일은 코로나가 좀 없어지면 예, 저 밖에 나가서 맥주 한잔하고 노래도 부르고 토론도 하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자라서 머니 페스티벌 때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그냥 장이 두 분의 전망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네. 그냥 평화스럽게 예전처럼 흘러가기를 바라면서 두 분과의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산 잘 지키시고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의 숙고와 정리와 결단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김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윤 전무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쉬었다가 글로벌 라이브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도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